안녕하세요. 코드퀴의 기초부터 버그 탐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년 백규민 학생입니다. 오늘 강좌는 첫 번째 강좌로 코드퀴엘이란 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실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코드퀴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강좌는 윈도우 WSL2 우분투 22.04 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이기에 리눅스 OS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코드큐 익스텐션을 사용할 예정이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전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앞으로 실습하는 데 있어서 리눅스 및 쉘 명령어를 자주 사용하기에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럼 코드큐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큐엘은 주로 자동화된 보안 검사 및 배리언트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엔진입니다. 코드큐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고 쿼리문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코드큐엘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 어떤 랭귀지가 포함되고 어떤 프레임워크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언어가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앞서 Variant Analysis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는데 Variant Analysis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잘 알려진 취약점을 기반으로 유사한 유형의 취약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SQL 인젝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 SQL 인젝션 취약점을 시드로 삼아서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SQL 인젝션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취약점 패턴을 식별하고 유사한 코드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Variant Analysis는 세 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이미 기존에 발견된 취약점 패턴을 탐지하도록 쿼리를 한번 작성하면 해당 쿼리를 기반으로 여러 코드베이스에 실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매번 수동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취약점 탐지를 반복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측면에서 동일한 쿼리를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어서 여러 코드베이스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큐엘을 사용하면 기존에 알려진 쿼리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맞춤형 쿼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리언트 어널리시스와 함께 사용되는 주요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라는 의미처럼 데이터의 이동을 추측하는 기법입니다.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특정 데이터가 인자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법으로 출발지를 소스, 목적지를 싱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테인트 어널리시스입니다. 테인트 어널리시스는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의 일종으로 테인티드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테인티드 데이터는 오염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전달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오염된 데이터로 표현합니다.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와 동일하게 소스와 싱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플로우 어널리시스입니다. 컨트롤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프로그램 익스큐션 흐름을 추적하는 기법입니다. 코드를 대부분 if, else 문, 반복문처럼 여러 분기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여러 분기문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 분기로 나뉘어져서 실행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실행 흐름을 추적하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소개된 세 가지 기법 모두 코드 QA를 통해서 적용해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밑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분석할 대상인 소스 코드가 그려져 있고, 이 익스트랙터라고 적혀 있는데, 익스트랙터에 의해서 코드 QL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유형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쿼리를 작성하는데, 요 옆에 왼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서 살펴보는데, 이 경우는 소스 코드에서 싱크, 즉 데이터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는 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소스에서 여러 데이터 플로우 패스를 통해서 싱크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하는 패턴이 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코드 QL 쿼리 실행 결과로 리저트로 나오게 되고 이걸 분석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코드QL의 작동 원리 및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그림도 전에 있는 그림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분석할 소스코드 베이스에서 익스트랙터가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는 원하는 유형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쿼리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QL입니다. Query Languag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QL 컴파일러의 컴파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쿼리와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되면 이두 가지가 함께 QL 컴파일러에 컴파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각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다른 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른 스키마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스키마마다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베이스의 랭귀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컴파일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서 평가하고 쿼리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출처는 다음 밑에 있는 주소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해당 과정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코드QL 데이터베이스 생성. 두 번째, 코드QL 쿼리 작성. 세 번째, 코드QL 쿼리 실행.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더 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init 단계에서는 코드QL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하게 되고, 익스트랙션 과정에서는 코드로부터 클래스 함수 변수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파이널라이즈 단계에서 추출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병합하여 코드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앞으로 실습을 함에 있어서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제 코드QL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졌으니 실습을 위한 환경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CodeQL 명령을 수행하는 CodeQL CLI 바이너리와 또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Visual Studio Code에서 지원하는 CodeQL 익스텐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CodeQL 레포를 넣었는데, 해당 강좌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지만 해당 레포지에 다양한 종류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쿼리문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사이트는 CodeQL 레포지토리인데요. GitHub 사이트로서 들어가 보면 쿼리 문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자면 저희는 C 언어 쪽을 보기 때문에 CPP에 들어가서 QL 폴더도 들어가 보고 소스에 들어가면 이 크리티컬이란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다양한 쿼리와 예시 소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소스 코드에 찾아볼 수 있는 쿼리문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쿼리문들을 한 번씩 보고 어떤 문법을 써서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취약점을 탐지했구나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부분은 CodeQL CLI 바이너리입니다. 요 릴리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신 버전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빌드가 된 상태여서 바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리눅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요 리눅스 64.zip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복사하고 저는 wget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그 사이에 CodeQL 그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네모난 부분, 요 확장 부분을 보시면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CodeQL을 검색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CodeQL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걸 누르시고 설치하기를 해주시면 CodeQL 익스텐션이 설치됩니다.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이유는 실습을 하면서 접하시게 될 텐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커맨드 라인으로 직접 명령어를 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직접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CSV 파일로 확인하는 방법과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담긴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그냥 간편하게 런 쿼리 버튼을 누르면 딱 결과가 보여지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설치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설치가 다 되면 이어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생각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이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된 것을 확인하고 런진 명령어로 주걸 풀어줍니다. 되게 담겨 있는 게 맞네요. 네. 자, 압축이 풀렸으면 CodeQL 레포지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CLI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혹시 모르니까 레포지도 클론해보겠습니다. 여기서 GitHub을 들어서 레포지는 아마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클론해서 설치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이름을 레포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치된 CL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면 이 위치에 CodeQL 바이너리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해당 폴더 경로로 들어와서 명령을 입력하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를 패스 환경 변수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export 패스의 CodeQL CLI 이 위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CDU 홈으로 가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만 적용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쉘에서만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번 그 린스를 껐다 켜도 그 익스포트가 되도록 그 bashrc 파일에도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 명령으로 익스포트 패스 넣고 여기서 이어서 경로를 여기서 하지 말고 네. 다시 해당 경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echo export passing 그리고 현재 wd에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qlci도 들어가서 네, 이 경로를 배시 홈화면에 있는 배시rc에 넣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배시rc가 아이고 잘못했네요. 점 뒤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끝에 들어가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끝에 포스트 코드 QL, 코드 QL CLI가 익스포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요 위에 있는 테스트는 제가 강좌를 준비하면서 넣어놓은 거라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 리셋해서 다시 켜는 경우, 어느 경로에 있든 코드 QL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들어가서 또 코드 QL 실행을 해봐도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좌에서는 실제로 코드 QL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고, 코드 QL 쿼리 문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워보고, 아주 간단한 쿼리를 작성해서 실제로 소스 코드에 대해서 탐지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